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이십니다.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원성교회 대표이시죠. 김디모 대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이에요. 네, 두 분은 장난 좀 치셨을 것 같은데, 아예. 만우절에 많이. 오자마자 저한테 장난치셨어요. 무슨 장난을 치셨어요? 자기 이민간대요. 믿기지도 않는 이런. 네, 너무 진부한 네. 장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만우절 농담. 애들이 나는 거죠. 네. 네. 애들이 하는 겁니다. 젊은 네.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아직 어린 기자라서. 저는 사실 장난을 너무 좋아해서 예. 진짜 붕대당국 방송국 한 적이 있었어요. 다 속으셨거든요. 네. 어떡하냐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리 붕대를 감아서 사진을 올려서 사진을 올렸더니 제가 또 거기다 이렇게 달았죠. 만우절이라서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 아프게다가. 네. 이제 다 속으시더라고요. 저는 네. 그런 장난을 좀 쳐본 적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저기 2018년 11월에 SBS 라디오를 그냥 걷어차고 나왔잖아요. 2019년 작년 이제 만우절에 제 SBS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네, 많이 낚이셨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SBS 구독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뻥이라고는 만우절에 제가 거짓말한 거라고 아주 얘기하고 다니더라고 애 먹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만우절에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아니, 세상이 다 거짓말 같은 그런 일들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는 막 그렇게 이제 속죄의 글을 올리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몇 년 몇 월 몇 4월 1일 몇 명의 사람들을 속여먹은 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요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다 거짓말 같은 일들이 많이 있고 특히 거짓말 같은 설교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두 분 들어본 설교 중에 가장 황당했던 설교, 어떻게 이게 설교인가 이런 설교 있으시죠? 저는 제가 들었던 그 설교 중에 가짜뉴스가 예화로 들어간 레전드급이 네. 뭐였냐면 네. 팔만대장경 라마다경 14장 1절에 보면 예, 석가가 하시 야소래 오도무유 지등야 하시 언제든지 야소래 예수라는 사람이 오면 야소 예, 오도무유 지등야 내가 깨달은 도는 등불없는 기름과 같다. 그래서 예수 탄생 수백 년 전 네. 석가가 예수의 탄생 팔만대장경판 남아다경 14장 1절에 예언한 게 있다. 네.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 사이에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죠. 그때 제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고딩 때였는데 스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스님이 저한테 야, 팔만대장경 장절이 없어. 네. 누가 그런 뻘소리 하니? 네. 그래서 제가 차마 목사님한테 들었다고 말씀을 네. 못 드렸습니다. 그게 제일 레전드였습니다. 예. 어디서 또 이렇게 보고 하셨을 텐데,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추적한 적이 있는데 네. 신앙계의 어떤 그 장로가 네. 기고한 글이 와전돼서 이렇게 가짜뉴스로 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때는 또 SNS나 그런 게 일체 없었기 때문에 뭐 하나 퍼지면은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설교회화로 이제 아주 유행처럼 도는 게 네. 그 당시에 하나의 트렌드였거든요. 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제 설교 때 그렇게 거짓말을 못 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죠. 어떤 설교 들어보셨어요? 아,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일들만 한번 해봤어요. 팟캐스트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이 설교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뭐 신학, 성서에서 이거 다 제치고 어떤 사회적 그 이 역사적 이런 사건들에 대한 그런 무수히 많이 또 잡아냈었는데 뭐 전 레전드는 역시 조용기 목사입니다. 1950년에 이제 6.25 전쟁 나고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에 유엔군 파병하는 거 남측 편에 서서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한 구성원이 소련인데 소련은 북한 편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쪽은 또 북한을 또 옹호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유엔군 파병을 지지하겠습니까? 반대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파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때마침 소련이 그 유엔 대표가 참석을 안 했어요. 말 이끌라고. 참석을 안 했어요. 그걸 두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역시 하셨시요. 찬양이 빵꾸가 나가지고.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그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조용기 목사를 시작해가지고 다 그렇게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야. 나중에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더니 또 몇 년 뒤 또 지나니까 설교가 바뀌어요. 이제 말리크가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안에 대해서 스탈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허락을 어떤 어떻게 할 것인지 반대를 할까요? 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때 일요일인데 그 스탈린은 지론이 일요일에는 연락하지 마라. 일요일엔 난 무조건 쉰다. 워라벨을 이제 실천한다 해가지고 절대 연락을 안 받는다. 그래서 말리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결국 불참했다고. 말이 됩니까? 무슨 소련이 부족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점점 진화합니다. 네. 이 버전이. 네. 아, 제가 알아봤는데 다 뻥이었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참은 사실이에요. 불참의 배경이 뭐 하나님이 역시 아시아시아 뭐 타이어가 펑크 났다느니 뭐 스탈린과 연락이 안 됐다느니 그건 아니고 아, 그 당시에 소련이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엔군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군사적 역량이 한반도로 집결되면은 한반도에서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닙니까? 소련은 일단 불개입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중국, 미국이 한반도에서 패권을 겨뤘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소련은 유럽을 공산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그렇게 해서 동구 유럽이 다 공산주의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미국의 영향을 한반도에 집중시키는 사이에 소련은 또 유럽의 사회주의화를 또 도모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고 또 아주 굉장히 그 합리적인 해석입니까? 예. 타이어가 펑크가 나시죠.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네. 그런 황당한 설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랑제 교회 설교를 누가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정광훈 씨도 없는데. 뭐 조나단 목사. 형반. 아 조나단 목사는 주로 기도만 하세요. 그래? 네. 그 진짜 이름이 나단이에요? 그 본명이 따로 있겠지. 조식이나 하고. 예. 예. 그거는 그래. 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명은 아니겠죠. 네, 이제 설교를 뭐 김모 목사랑 그 고영일 변호사가 격주로 하고 있어요. 아, 고영일도 목사예요? 아니요. 뭐예요? 안수 집사였는데 최근에 안수 집사가 설교를 해요. 네, 근데 최근에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네, 29일에 장로 임직식을 열고 장로가 됐습니다. 특이하게 이 교회는 임직자들이 교회에 프로젝터 있잖아요. 그거랑 네. 교회 그 방송 장비를 기증했더라고요. 뭐 되게 특이했고 교육자들한테 상품을 줬는데 교인들에게 왜 아무것도 안 주는지 뭐 사소한 거지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 너무 많이 오니까. 아, 네.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 드리긴 했네. 벌금 300. 네. 예. 이제 정광훈 씨 구속 기소 이후에 그래서 고영일 변호사가 3월 1일, 15일, 29일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이때마다 이제 조나단 목사가 고영일 변호사 설교할 때마다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정광훈 목사님의 영이 임해서 정광훈의 영이요? 정광훈 목사님의 영이 임해서 대언해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네. 감옥에 있는 정광훈은 넋이 나갔습니까? 근데 이게 정광훈 씨가 그동안 다 해왔던 설교긴 해요. 그런데 정광훈 씨 설교는 좀 듣고 있자면 너무 길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분이 변호사라서 네. 조금 짧고 간단하게 설교를 해서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다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일단 설교 내용 디모데 목사님이 좀 요약해 주시죠. 제목이 불완전한 이성이었는데요. 네, 일일 설교죠. 예, 네. 인간이 이성을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도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실수의 그 실수의 집합체가 과거인데 네. 미래도 불안정한데 그 가장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중에 가장 큰 후회가 죽음 뒤의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는 재기할,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회를 지금 해버리자. 그래서 지금 해야 할 후회는
심판장 대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일반적입니다. 문제가,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예, 없어 네. 보여요. 네. 근데 꼭 이런 사람들 특징이 이것을 이제 자기가 의도한 곳으로 예, 귀결시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고장로님이 믿는 사람이라도 하늘의 상급이 다르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네, 이렇게 이때는 이 일을 예. 설교할 때는 안수집사였어요. 네, 네. 안수 때는 이렇게 네. 안수집사 때 이렇게 했죠. 근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 보수 신앙 노선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천국에 가서 성 한 채씩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상급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성기가 봉사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귀결시키느냐? 이제 설교 마친 후에 광고를 하겠다고 하면서요. 네. 애국운동을 하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 헌금도 하늘나라 상급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11조를 본 교회,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에도 반드시 1만 원 이상씩 딱 집어서 명시했습니다. 네. 너아라 TV를 통해 공개된 계좌로 헌금해달라. 그러면서 작은 물질을 통해 하늘의 상급이 예비될 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아... 결론은 자기네들이 애국운동 하는데 헌금하라는 네. 것이죠. 아니 너아라 TV에다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그 누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인증했습니까? 이게 헌금의 본래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느낌인데다가 또 헌금을 이렇게 그 교인들만 어떤 의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원래 교회도 교인들이 헌금을 가지고 네.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 교인들이 예산 결산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는 이건 뭐 마땅히 목사가 윤리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근데 이 교회는 골 때리는 게 뭐 정광훈한테 다 바치는 걸로 뭐 서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당한 서약도 이게 그 다 용인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종교의 외피를 두르고 이 종교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일 갖고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마라 뭐 이렇게 또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근데 이제 한국교회 강대상에서 가장 많이 예. 이제 뭐 십일조 설교할 때 본문으로 사용하는 게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실 이 설교를요 제가 예전에 그 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다녔던 교회는 네. 연초에 이 11조를 가지고 항상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께서 늘 설교를 해요. 네. 그러면서 복 받는다면서 그 11조 봉투 가지고 이렇게 내리치는 게 퍼포먼스 했었거든요. 퍼포먼스까지. 네. 네, 되게 부끄럽지만 네. 네, 그런 거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이 본문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막 출결주 아니면 저주받는다고 하고. 네. 이게 좀 무서워요, 좀. 이제 그 네. 카이로스를 애청해 주시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항상 우리 카이로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제일 저희가 항상 이게 누누이 강조한 것이 네. 뭐냐 성경 한 구절 떼서 앞뒤 문맥 깡그리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대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만 딱 대입해봐도 그 설교자가 이 구절 한 구절 떼서 장난치는지 안 치는지 그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11조 말라기에 나와 있는 거는요 말라기 선지자가 쓴 건데 네. 이 궁극적으로 이거를 빼서 교인들한테 대입시킬 수 없는 그 맥락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좋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재물 중에 양이나 염소나 흠이 있거나 이제 그런 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질 좋은 것들은 자기네들이 중간에 이렇게 횡령하고 삥땅 쳤어요. 그거를 아주 강렬하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굳이 따지면 지금 또 이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사장은 또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리더들,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이 공무원들이 횡령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이게 더 그렇죠. 온당한 해석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 전도의 열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전도의 열매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용어들 중에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또 하나의 열매를 뭐 바라시며 뭐 그러면서 열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좋은 열매, 전도의 열매 하면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 교회의 인원을 늘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라디아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목록 중에 사람 몇 명 전도해서 인원 물렸느냐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자체가 모두 우리의 인격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몇 명 전도해서 몇 명 영혼 구원했나 그거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이 한국교회의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한 유행처럼 된 게 열매에다가 전도를 붙여가지고 몇 명한테 전도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교회에 헌신봉사했느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와전시켰다는 거죠. 예.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 오늘에서는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 그 정치, 그 세상의 정치와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 세계의 정치가 서로 다르지 않았어요. 신정일치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는 근래 들어서는 세금이에요. 한 10%는 세금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서 뭐 하느냐. 국가공동체가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난하고 힘들고 공공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분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이 세금이 갖고 있는 이 소득 분배의 어떤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인데 구약 시대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른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은 11조를 두고 가난하고 고난받는 뭐 고아, 과부,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성전의 제사장을 위해서 쓰라는 식으로 오도하고 있단 말이죠. 목사님 말씀처럼 이거는 나 이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봐야지 이거를 갖고 교회 제사장한테 다 갖다 바쳐라. 제사장 너희들 멋대로 써라. 이렇게 오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제 헌금이라는 게 특히 11조 같은 경우는 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위탁받았다. 아니 왜 10의 1만 생각을... 하나님의 것입니까?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걸 좀 위탁받아서 우리가 이웃과 좀 나누고 뭐 이래야 될 어떤 책무가 있다. 좀 이렇게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거는 어때요? 저는 진짜 이거 너무 궁금해요. 천국을 저희가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근데 이제 천국 갔을 때 다 상급이 다르고 왜 집 규모가 다르다 막 이렇게 이런 설교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뭐 어떤 사람은 네. 반지하고 어떤 사람은 단독자택이고 천국에서도 부흥사님들께서 이제 살아있을 때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 잘 돌보신 분들은 가서 이제 예수님 옆자리 왕의 왕 보좌에 같이 앉아서 왕노릇하고 전도 하나도 못하고 헌금 별로 안 하고 세상 향락 다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갓 구원받은 사람들은 떨렁 그 구주로 고백만 하고 개털 모자 쓰고 잔디밭에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20살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정말 신앙이 너무 독실했던 분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설교들을 막 듣고 꿈을 꿨는데 외할머니가 너무 초라한 집에서 사는 꿈을 꾼 거예요. 아이고, 제가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천국 갔는데 뭐 호텔이면 어떻고 반지하면 아주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천국을 그 계급론적인 상급론으로 나누는 게 또 이제 보수 신학 진영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그 당시의 상징이다 이걸 또 비유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때 이거를 너무 문자주의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부루마블을 빗대서 이제 풍자하곤 하셨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호텔 많이 짓고 빌딩 네. 많이 짓고 그래서 가끔씩 부흥사님들께서 이걸 간증하실 때 제가 네. 천국 갔다 와봤더니 이제 바울사도 선생님께서는 그 건물들이 아주 수십 평이고 으리으리하더라. 근데 전도 100명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빌딩 100채 그리고 한 명 한 사람은 별장 하나.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부루마불이 아니냐 그런 부루마불 소리를 들었었죠. 예. 아니 이게 신학적으로 이런 신학이 있긴 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신학이 어디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죽은 이후의 세상, 뭐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응?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를 뭘 지들이 뭘 봤다고? 응? 뭘 한다고? 그 성경에 이제 뭐 열 거울 다스리는 권세 뭐 네. 그런 식으로 나오고 뭐 이제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고 믿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또 이거를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야 이거는 그 당시 시대적인 하나의 은유지. 이걸 어떻게 문자 그대로 믿냐. 천국은 차별이 없고 하나님께서 계급으로 나누시는 분이 아니신데 모두가 이제 하나가 돼서 사는 곳인데 어떻게 그러겠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 보수주의는 계급, 차별 이런 게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평등 같은 것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게 바로 보수입니다. 예. 보수는 이게 뭔가 우열이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는 게 보수예요. 그래야 욕망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네. 욕망을 또 부추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천국 하면은 눈물이 없는 곳, 이 회한과 슬픔이 없는 곳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무슨 그 대저택 뭐 반지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네.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예.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 부흥사들이 예. 천국 다녀온 간증을 할 때 입신이라고 예. 하죠. 입신. 근데 그거는 다 동일했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부흥사 분들 중에 예. 천국 다녀왔다고 하시는 네. 분들이 공통점이 전도를 못하면 천국 잔디밭에서 집 없이 개털 모자 쓰고 노숙한다. 이 개털 모자는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개털 모자. 그 정강훈 씨가 그럼 지금 감옥에서도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시다는데 그분이 그럼 상급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저기 면회도 안 돼요. 지금 면회도 안 돼가지고 4월이 뭡니까? 5월, 6월도 면회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변호인 말고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사람 만나서 좀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즐거움인데. 네. 아니 그 옆방에 있는 그 청소년 그 도둑질하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샤워하다가 정강훈 씨가 전도했다고 고영일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시네. 네. 감옥에 가서 착한 일 하시니 네. 감옥에만 계시면 좋겠어요. 느낌에, 예. 감옥가에서 청소년 선도의 앞장도. 아, 예, 좋죠. 예. 네. 교정 선고 열심히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이제 교정 선교만 했으면 지금 정광훈은 박수 받지. 아, 그렇죠. 네. 응? 추앙 받고. 맞습니다. 예. 네. 또 다음 거 이제 예. 22일 건데요. 아, 15일 설교인데요. 예. 사람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가 이런 제목의 설교였어요. 네, 예. 소개해 주시죠. 이 그림 하나를 이제 예. 보여주면서 헬라식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성을 추구하고 이치를 따지기 마련인데 네. 결국 지혜의 학문 철학에 빠져 허무주의로 이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한 위대한 신학자 그림이다 하면서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림 속 사람 형상 속에는 오만 이 짐승들. 네. 하고 이렇게 이제 마귀 그림도 있는 거예요. 네. 공작새, 염소, 돼지, 뭐 거북이, 호랑이, 개구리, 뱀 등과 뿔 달린 사탄이 그려져 있고 네. 비둘기와 날개 달린 천사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작새는 자기 과시와 교만을, 염소는 음란함을, 뱀은 거짓말하는 습성, 돼지는 탐욕, 호랑이는 혈기와 포악한 성질, 개구리는 더러움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혼과 영이 사탄이 틀어잡고 있다. 그래서 이것, 즉 교만과 음란과 거짓 탐욕, 혈기, 더러움을 틀어지고 있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고
사탄을 대적해야 사탄을 쫓아낼 수 있다. 라고 하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음란, 게으름, 포악함, 거짓을 한꺼번에 그 배후 사탄을 쫓아내자며 이 사탄이 쫓겨나갈 때 머리가 띵한 사람도 있고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구역질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채우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서 성령 충만하고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면 곧 사탄이 공격하게 되는데 사탄이 공격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이미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공격할 가치조차도 없다 이거예요. 사탄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삶을 살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주로 사탄의 공격 타깃이다. 그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까지도 그 뭐 전형적인 이 보수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탄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우리를 공격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 목사님이 정광훈이 왜 고난을 받을까? 다른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많은데 왜 전 목사님만 구속을 시키나?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결론은 정광훈 목사가 공격받은 것은 사탄의 소행이다 이렇게 이제 귀결을 시켰습니다. 네, 직접 한번 음성 한번 듣고 오시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걸로 끝나요? 아니면 여기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헌금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혼을 잡고 있던 요 짐승들이 물러가고 또 궁극적으로 육을 잡고 있던 놈들도 다 물러나면 자 다음 그림이요. 요 상태 그 앞에 요 상태가 되는 거고 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일평생 성령 충만하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사역자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면 사단이 가만 두려가 할까요? 아니면 공격을 할까요? 사단이 공격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 사람은 사단의 포로가 돼 있기 때문에 공격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사단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사단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전 목사님이 고난을 받을까요? 다른 교회 목사님 나 그렇게 많은데 왜 전 목사님만 구속을 시켜요?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식 사고, 헬레니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감옥 들어가기 전에 계속 전광훈도 마이크만 잡으면 헬레니즘을 막 비난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뭐 무슨 공산주의도 다 헬레니즘이고 자기한테 거역하는 자들도 다 헬레니즘이고 그가 앉아 계신 분들이 헬레니즘이 무슨 뜻이 아니고 이제 헬레니즘과 그 바로 히브리즘 이게 두 개가 사실 충돌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의 그리스도교는 뭐 사실 유대교냐 뭐 지금 헤브라이즘을 그대로 히브리즘을 그대로 계승한 경우를 할 텐데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요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결합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만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 로마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갔던 그러면서 그 시대의 문화와 동화가 됐던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헬레니즘을 배격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그런 얼개들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헬레니즘이 수사학을 낳았고 수사학이 또 여러 많은 학문들을 만들어냈어요. 그중에 법학도 있습니다. 아니 법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시는 양반이 이 헬레니즘을 부정하면은 뭘 어쩌자는 건지. 어? 유대교 그 라피나시면 좋을 분이 떠들고 계십니다. 네. 좀 설교 어떻게 보셨어요, 목사님? 아 저는 이 헬레니즘의 네. 예, 헬레니즘적 그 사고나 이거를 네. 이 기독교적 보수적 입장에서 배격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게 너무나 좀 무식한 얘기인 게
그 초대 교회의 속사도들과 교부들은요, 전부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로 헬레니즘 문화와 헬레니즘의 언어로 기독교 저술들을 다 저작했어요. 그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이게 네.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졌기 때문에 헬레니즘에 네.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의 기독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겠다면 이 사람들 왜 좀 무슨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좀. 아 그것도 이제 2000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가지고 헬레니즘을 부정한다? 야 이거 어느 신학교에서 아 신학교 제대로 안 나왔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네. 네. 신학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게 논지가 뭘 얘기하려는 건지는 알겠는데 네. 이거 자체가 그냥 이거는 일반 신학교 신학생 1학년이 봐도 호숨을 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변호사직이나 하신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이렇게 설교 때 할 수 있는지 아, 이 수준이 너무 조약하다. 전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렇게 또 보고 싶네요. 이성으로 헤아리자면 전광훈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쵸, 네. 뭐 그냥 막갑하고 뭐 막무가내고 무대뽀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야 전광훈 목사님을 만날 때는 이성을 다 던져버려. 헬레니즘을 다 던져버려. 그리고 그분에게 무조건 맹종해. 무조건 순종하라고.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 것이고 예.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런 합리적인 또 상식적인 그런 판단 근거들을 다 부정하고 전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하자. 완전히 뭐 쭈쩡이 신자를 만들어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너무 예리하게 지금 딱 지적해 주신 게 지금 딱 설교의 그 분위기와 이 시나리오 자체가 네. 이성 얘기하면서 헬라식 사고 얘기하면서 네. 이 정상적인 그 사고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강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풍자한 그림 중에 이제 교회 들어가기 전에 잠깐 뇌를 꺼내는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지금 정강훈 목사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문제가 있고 지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반사회적인 저런 발언들을 해서 감옥 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성과 합리적 사고에 의하면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탄에게 공격받아서 정강훈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꼴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예. 이야기 전개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그렇죠. 하는 게 그냥 딱 보이네요. 그 육순종 기장 총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신앙은 그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지 거기에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있는 네. 거지 그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전제된 가운데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거기 매몰되고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걸 다 부정하고 그 밑바닥으로 가자, 뭐 다 그 집어치우고 어느 한 사람만 맹종하자, 그건 헬레니즘의 문제가 아니야, 반헬레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몰상식입니다. 그냥 몰상식이에요. 예. 아, 자 이런 얘기를 지금 뭐 정광훈 씨 얘기를 대언한다면서 예, 고영일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1일 29일 설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유대인의 7대 명절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광야 교회, 청와대 앞에 노숙 네. 그 교회에서 노숙할 때는 우한 폐렴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매일 씻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에게서 발생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 있으니까 질병이 왔다가 넘어간다. 유월절 뜻이 뭐예요? 넘어가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광야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광야교회에서 그 노숙 풍찬 노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을 때 코로나 환자 우한폐렴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매일 씻을 수 있고 굉장히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101 경비여단 경찰관들에게 우한폐렴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 있으니까 질병이 왔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아, 이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네. 저 진짜 빵 터졌습니다. 이거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창궐하기 네. 전에 그 청와대 앞에서 시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해봐 다 걸렸지. 네. 야, 이게 결국 이런 저 몰상식과 네. 무지는 사람들이 잘 따지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그냥 저쪽에서 해주는 얘기를 무조건 받아 먹을 때. 탈헬레니즘이 될 때 네. 예, 이게 먹히는 거예요. 예? 이거 먹히게 하려고. 어? 그 여기다 유월절을 갖다 대는 것도 굉장히 이거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 그 심판론을 유월... 주장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네. 예, 그 어린 양의 네. 그 피가 문설주에 있는 그곳은 그 죽음의 천사 그냥 넘어갔다. 네. 그 장자의 심판에서 패스오버 됐기 때문에 네. 이 광야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집회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으니까 이 패스해 갔다. 네. 질병이 패스해 갔다. 이제 그런 식으로 껴 맞춰서 이거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유월절이 알고 보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광복절이거든요. 패스오버라고 그래가지고 장자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애굽 땅을 이제 그 당시 바로 권력과 그 애굽을 치셨다. 이제 그 얘긴데 아, 이거 경찰관들은 발생했는데 우리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있으니까 질병이 왔다가 넘어가 이거는 아니, 경찰관들한테서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저 처음 듣는데. 저 뉴스를 날마다 서치하는 사람이지만 예. 경찰관들 사이에서 발병했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뉴스. 기사 막 찾아봤잖아요. 네,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통제 가능한 집단이 네. 바로 경찰 아닙니까? 네. 또 군대고요. 여기서 전염병이 돌았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가짜뉴스를 무작위로 들이대기 때문에 네. 어떻게 어때로는 그 모니터링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 모니터링단 네.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 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설교 강단에서 떠들어 대니까 교회에 대한 환멸감까지 느끼실 거예요. 아마. 아, 네.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 이스라엘의 그 7대 명절을 다 알긴 알더라고요. 그 정광훈이 하는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들었다 이 느낌은 있어요. 이분이. 그 7대 명절을 쫙 다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뭔가 미국에서 상위 부자의 40%가 유대인이고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븐 스필버그 등 유명한 사람이 다 유대인이고 엄청난 부자는 다 유대인이고 막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신다 막 이러면서 이게 7대 명절에 이 사람들 정말 헤브라이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유대교 믿으시지 부활 끝 예수 교도 그래서 이스라엘기도 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 칠대 명절의 의미를 알고 이 뭔가 이걸 지킨 게 아니라 사실 의미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구주로 영접도 안 하고 이렇게 지키기만 해도 복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 참 골 때리는 인간들입니다. 이 복에 너무 미치신 분들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따위 설교를 해놓고 말이죠. 네. 그것도 이런 설교를 듣고도 헌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그, 슈퍼챗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래요? 네. 그 샤론의 꽃을 또 언급할 때 그 네. 샤론의 꽃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무궁화다 이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샤론의 꽃 무궁화를 국화로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샤론의 꽃이 그 무궁화라고요? 그 예. 얘기도 있나? 이게 영문으로는 그렇다곤 하더라고요. 예, 뭐 네. 이제 꽃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이제 무궁화로 해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무궁화가 네. 이제 영문으로 하면 뭐 로즈 오브 샤론 뭐 이런다고 예. 하더라고요. 아, 더 로즈 오브 샤론. 네. 예, 샤론의 장미다. 예, 무궁화 맞아요. 예. 이래서 우리나라가 축복받는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설교이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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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설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어떤 사상에 굉장히 찌들어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그러니까 것 그 같습니다. 신학자들의 네. 해석에 의하면 네. 그 샤론의 꽃. 그래서 그 샤론이 무궁화고
실제로 무궁화고 무궁화를 이제 영문으로 옮긴 게 샤론이고 중요한 거는 이 샤론의 꽃을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요. 네.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를 국화로 가진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국가로 축복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성격서 정말 가부의 이름 똑같이 따서 내 이름으로 만들면 나는 가부가 되겠네요. 실제로 그런 거를 노리고 네. 구약의 인물들로 이름을 이렇게 자녀들 이름을 지으신 분들 꽤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예. 모세가 나이트를 가고. 뭐 네. 나이트 갈 수도 있겠죠. 아, 네. 근데 이렇게 네. 교회에서 이 사랑제 교회에서 계속 현 정부와 세상을 좀 악마화하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처럼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언론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반응이 계속 거칠어지시는 거예요. 뭐 저한테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보면은 예전에 그 교회 개혁 편신도 행동연대가 작년에 그 7월에 교회 앞에서 집회를 한번 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승합차를 타고 그 교회 부목사가요 네. 돌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관련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예. 이게 지금 특수폭행죄로 약식 기소됐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네. 어떤 굉장히 난폭한 행동들이 교회 앞에서 계속 벌어지는데 아, 이 교인들이 빨리 이런 잘못된 설교나 이제 그루밍에서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육순종 목사님 말씀처럼 네. 세상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의 상식과 이성은 법입니다. 법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법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법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 법으로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닌 선한 일, 또 세상에 덕이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성과 상식을 거부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나쁜 짓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자신의 종교적인 교리를 이렇게 아집적 교리에 사로잡혀서 타자를 악마화시켜가지고 폭력을 행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거는 종교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나 그런 경우들은 그 나타나는데요. 극단적인 경우가. 영락교회를 본거지로 한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에 가서 양민학살을 자행했던 일들인데 어떻게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 양민들을 똑같은 사람과 이웃으로 본 게 아니고요. 네. 심지어 전도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고요. 악마화시키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빨갱이들은 죽여도 된다는 그런 악마 집단으로 타자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든 종교적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일지라도 타자를 악마화시켜서 그 악마화시키는 과정 중에 본인들의 교리적 아집과 배타성이 아주 고질적으로 배어 있죠. 네. 거기서부터 비롯된 모든 폭력이 드러난 순간 그건 종교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밖에 규정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짜가 사라지는 특히 가짜 설교가 사라지는 세상을 네. 좀 꿈꿔보겠습니다. 네. 1부 마치고요. 저희 2부에서 오겠습니다.